학창 때부터 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연기 레슨도 받았고 이렇게 연기 레슨을 받으면서 아 뭔가 진짜 카메라 앞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비춰진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제가 물론 가수지만 저는 가수라는 직업과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 그 두 직업 간에 되게 매력과 그 즐거움과 그 보람을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수로서는 또 뭔가 무대에 섰을 때 굉장히 짜릿한 감정이 있고 배우로서는 카메라 앞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서 연습생부터 굉장히 연기도 내가 나중에 데뷔를 하면은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연기를 경험해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는 역할 맡아서 연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. 일단 회사에서 일단 연기 쪽 파트에 계신 저희 이사님이 계세요. 회사에. 근데 이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건 일단 네가 첫 연기고 하니까 너무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네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연기를 할 때 아 내가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대사를 외운 대로 연습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선배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이 일단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힘이 많이 됐고 네, 그래서 사장님 딱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언해 주신 건 없지만 저의 그 연기나 이런 걸 모니터링 하시면서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. 네. 네, 일단 그래도 캐릭터가 저랑 굉장히 흡사한 캐릭터여서 아무래도 제가 첫 연기인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촬영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편안해서 다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일단 감독님들께서 되게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첫 연기다 보니까 배울 게 참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는 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뒷풀이자 자리에서도 감독님들께서도 아 네가 첫날보다 굉장히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는 것 같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네,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저는 근데 아무래도 첫 연기다 보니까 정확히 제가 연기를 잘했고 못했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저도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일단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키스씬이 좀 많이 걱정됐었어요. 왜냐면 처음 그런 촬영을 해보는 거라 되게 기대 많이 했었는데 달달했던 것 같아요. 아, 첫 키스씬 달달했다. 서민지 씨는 어떠셨나요? 네, 저도 키스씬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사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. 근데 그 상황에 되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되게 달달했습니다. 네, 키스씬을 찍을 당시 저희가 굉장히 늦은 새벽 시간이어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게 정신이 되게 몽롱한 상태여가지고 잘 기억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저희 민어 지금 밤새서 계속 연습실과 작업실 오가면서 새로운 곡들과 이렇게 계속 곡들도 여러 곡 받아보고 저희들도 계속 가사와 곡도 만들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올해 후반기쯤에 아마 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 회사가 워낙에 좀 좋은 곡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작업을 오래 하는 편이라 팬분들한테 공백기를 길게 가서 죄송한데 네,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 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